이번 시간에는요, 반도린 마우스피스 모델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마추어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마우스피스가 B40, 뭐 M30, 그리고 뭐 BD5, ORV, 뭐요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클라리넷 마우스피스 모델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반도린 마우스피스 모델을 알고 본인에게 잘 맞는 혹은 어울리는 피스를 찾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현재 저는 이제 사용하는 피스가 리코사의 X10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그 반도린의 M30 하프 88 13이라는 모델을 썼습니다. M30인데도 뭔가 복잡한 것 같죠? 이제 제가 요 모델명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M30, 뭐 B40, ORV, BD5, 뭐 이런 것들은요, 말 그대로 그냥 모델명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모델이 되고요, 기본적인 모델이 되고요. 모델에 따라서요, 팁 오프닝과 페이싱, 요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클라린 주법 편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프닝 혹은 팁 오프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우스피스와 리드 사이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마우스피스가 있으면 여기 리드가 있잖아요. 여기 미세하게 벌어진 요 간격을 오프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프닝이 클수록 호흡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큰 소리를 내는데 유리하겠죠. 반도린사에서는요, 100분의 1mm를 기준으로 각 피스의 오프닝 사이즈를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싱이라는 거는요, 이 마우스피스하고 리드하고 맞닿은 부분이 있다가 이렇게 V자로 이제 갈라지게 돼 있죠. 이 V자로 갈라진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렇지만은 뭐 S, MS, M, ML, L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작은 순서대로 S는 숏, 그래서 숏, 미디움 숏, 미디움 롱, 그리고 롱. 최고 긴게 이제 롱이 되겠죠. 이렇게 약자를 사용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싱에 따라서도 약간 그 피스의 성향들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 밖에도 다른 조건에 따라서 마우스 피스의 성향이 많이 바뀌지만 크게 오프닝하고 페이싱 사이즈로 보통 구분해서 안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 정면에 하프 그림이 있는 마우스피스가 있어요. 반도린에서는 리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본 모델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B40, ORV, 뭐 이런 모델에서 팁 오프닝의 크기와 페이싱의 길이를 살짝 바꾼 모델이에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B40과 B40 하프는요, 약간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 모델과 이제 하프 그림이 있는 레어 모델, 여기에서 파생된 이제 모델명을 알려드릴게요. 일종의 기본 모델에서 이제 옵션이 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이제 프로파일 88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선 편의상 그냥 88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우스피스에 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윗니빨이 닿는 이 경사진 부분을 빅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파일 88 모델이 경사가 조금 더 완만하고 길어진 모델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되게 미세한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88 모델이 제 구강 구조하고 잘 맞는지 좀더 주법이 입에 감기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반도린에서 제공하는 그 안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B40과 B40 하프라는 모델이 있고요. B40-88과 B40-하프-88이라는 모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B40 계통의 피스만 7가지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또13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흔히들 말하는 그 아메리칸 피치, 미국에서 연주하는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우스 피스 정면에 이제 반도린 마크 좌측에 좌측 하단에 13이라는 숫자가 따로 쓰여져 있어요. 오케스트라 연주 전에 오보에가 먼저 라 음을 불게 되면은 모든 악기가 조율을 시작하잖아요. 이때 라 음의 기준을 유럽권에서는 440피치 혹은 442헤르츠라고 얘기를 하죠. 442피치나 443피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튜너를 보시면은요, 뭐, 442, 440 이렇게 표시된 게 있을 텐데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유럽권하고 다르게 440피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440피치를 위한 다른 이제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뮤지컬 연주에서는 440피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예전에는 그 13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13 시리즈를 제외한 모델은 442피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사용하는 리코사의 X10 마우스피스는요, 441피치에 맞춰져서 나왔고, 442피치를 위한 마우스피스로는 X10E라는 모델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저는 리코 X10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M30 하프 8813 하고 B40 하프 8813을 주력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제 모델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클라리넷 사용 연수가 오래되면은요, 악기의 음정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도린 마우스피스를 이제 13 시리즈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음정을 맞추는 연주자들도 있어요.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좀 생소한 건데요, D 시리즈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모델명 뒤에 D라는 글자가 더 따라붙거든요. B40D 이런 식으로요. 독일식 클라리넷을 위해 이제 제작이 된 피스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프렌치 컷 리드들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드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뭐 프렌치 컷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제 비엔나 컷, 그리고 독일에서 쓰는 이제 도이치 컷,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99.9%가 프렌치 컷을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프랑스식 클라리넷에 이 피스를, D 시리즈 피스를 사용하는 연주자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피스입니다. 반도린에서는 BD5D, M30D, 그리고 B40D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기본 모델과는 이제 호흡의 느낌부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성향의 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D 시리즈는요, 독일식 클라리넷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조리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끈을 감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스 주위에 끈이 잘 감길 수 있도록 홈도 파여져 있어요. 국내에선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피스는 아니고요. 이 밖에도 이제 독일식, 뭐 오스트리아식 클라리넷을 위한 마우스피스 모델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사항이 이번 강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도록 할게요. 반도린 클라리넷 마우스피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죠? 이것저것 불어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마우스피스를 찾아보시는 것도 클라리넷을 더욱더 재미나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우스피스 안내는요, 이제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제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리드 권장 호수도 함께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클라리넷의 권태기가 혹시나 오셨다면 하나의 마우스피스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또 다른 마우스피스로 권태기를 한번 극복해 보세요. 그렇다면 또 연습이 또 재미가 있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오늘도 클라리넷 연습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